죽일 때 있네. 공연을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요. 엔드엔방에서 오늘 특별히 녹화했어요. 자, 오늘 단원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단원들한테. 예. 저희 단원들이 하나가 돼서 서로 이해와 양보와 사랑으로 우리 것을 많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것을 지켜가고 고국환자를 응원해서 우리 팀을 이렇게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저희 팀원들의 최고 고맙죠. 예. 항상 곁에서 가족처럼 제2의 가족으로 늘 함께해 줘서 제일 감사하고요. 언제나 언니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오케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단원들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귀한 분이 한 분 오셨나 봐요. 정말 귀한, 제가 감격스럽게 귀한 분이 오셨는데요. 평안남도 무형문화유산 평양건무 정수님 보이사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모여서 한 공연에 보유자님 오시기 좀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내빈 이 지역구에 계신 분이 오신 것 같아요. 국민의힘 부천병 당협위원장이신 하종대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부천시의원이시죠. 최옥순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방금 사회자부터 소개를 받은 국민의힘 부천병 당협위원장 하중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양건무의 보유자이신 우리 정수님 선생님 여기 와서 좀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축하한다면 갑자기 시키셔가지고 그러셨죠? 제가 한 다음에 시간 좀 이게 생각 좀 하셨다가 다시 와서 해주시오. 왜냐면 여기 가장 우리 국악인들을 위한 잔치자리고 또 이렇게 특히 보유자 이런 분들이 이런 데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국악 발전이 됩니다. 그죠? 예. 이 제1회 지금 여기 앞에 서 있는데 지금 우리 우예춤 정기 공연인데 혹시 여기 계신 이 전통 국악인들 빼놓고 우예춤이 어떤 춤인지 아시는 분 손 좀 한번 들어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예, 지금 저기서 얘기해 주는데 특정 춤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춤이 됐다 하는 채에서 우리들의 예쁜 춤사랑이라고 하는 그 춤말로 우예춤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주 이름 잘 지었죠? 네. 잘 지었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써주세요. 요즘 오늘 계신 분들은 진짜 우리 국악을 사랑하고 특히 우리 전통 춤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앞으로는 지금 여기 빈자리도 있는데 아마 이 선에 가면 여기 꽉 차가지고 서서 들어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인순 단장님 지금 안에 계실 것 같은데 코도 지으셨다고 그래요. 이상화 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상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인순 단장님 누군가 했더니 홀상화 서로상 화합을 받자고 해서 우리가 춤을 통해서 서로 화합하고 같이 즐기자 하는 뜻으로 홀을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코도 아주 잘 지은 것 같아요. 사실 국악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오는 얘기 보이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젊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는 좀 유명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저도 우리 국악인들이 어느 무대에 서더라도 유럽지 않고 그리고 또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당협에 대해서 열심히 우리 인준 단장은 많은 우리 김선생님이 보여주느라 도와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천 시의원이신 최옥순 시의원님. 성사운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뵈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실은 부천이 문화의 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들어가서 1차적으로 했던 게 문화를 찾는 거였는데 사실 문화를 많이 전통문화가 없고 다 비보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지금 예술과 문화예술과 이런 데서는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1차로 만든 게 현대문화유산이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한테 문화를 찾아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부천시가 열심히 문화를 찾아서 우리 우이춤 정말 좋은 춤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저희 그 퍼레이드 이런 데도 가보면 저희 전통문화 예술이 일반 현대문화 예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보존하지 않고 사장을 시켜버리면 전통은 무너집니다. 맞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의회에서 응원하고 또 이끌고 안 되는 거는 되게끔 할 거니 우리 시민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공연이 열심히 계속 반복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본격적인 공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려갈 공연을 열심히 준비해주신 분들께 큰 박수 주시면 감사하고요. 첫 번째 곡은 정품명월입니다. 이 춤은 정만대의 스승인 승범유의 산조를 정품명월이라는 제목으로 안무한 작품인데요. 한국인의 단아하고 아름다운 왼손으로 주는 춤에서 산조체를 누리고 주는 춤으로 발전하여서 전통적인 춤 사이와 애틋한 감정이 어우러져 여인의 심정을 서정적으로 그려내었으며 투박한 듯 섬세한 검은 고선율은 달빛에 비친 여인의 아련함과 시대의 변천사에 따라 재청적이어서 남자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춤이라고 합니다.
경기안이랑 정선안이랑 진도안이랑을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한국인의 순결과 민족의 상징을 우리들의 고운 힘차이로 표현한 중입니다.
집터를 관장하는 성주와 그 부인에게 집안의 유산 표정과 번영을 들기 위한 뭔가였던 겁니다. 뭔가 이게 구슬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일제 강점기때 남도의 소리꾼들이 남도의 소리를 꾼들이 불르면서 민영화되어서 서울 경기 지방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널리 공포되었습니다. 성주필이 민영에 맞춰 남대 소설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춤입니다.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15년 동안 활동을 하면 돈을 좀 많이 모셔야 될 것 같은데 돈은 많이 벌기는 커녕 돈을 많이 갖다 썼을 것 같아요. 맞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술인들이 조금은 자기 돈도 벌어갈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시는 것. 지금 고향문화재 보유자 선생님 오셨는데 굉장히 살기 팍팍하실 겁니다. 네. 이런 분들이 돈 걱정 안 하고 문화예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진동춤을 추실 건데요. 두 개의 쌍두가락을 양손이 쥐고 나는 듯 머무르는 듯 회원 발 놀림으로 몰아치고 되돌아가는 먹과 장단은 붓거리, 자진머리, 동산뿌리, 희머리로 흠과 멋의 극치를 자아낸 것이 특징입니다. 수모의 조화가 어울려져 춘사위가 세련되면서도 매우 힘이 있어 예술성이 돋보이는 춤입니다.
고래? Thank you.
평양검도 정수님 선생님께서 만드셨던 팀인 건물이라고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건강과 행복 등을 위해서 즐길 수 있고요. 자유롭고 또 다양한 소품을 활용할 수 있는 춤으로 가벼운 움직임과 방쾌하면서도 활기찬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공연 한번 초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공연해봤거든요. 감사합니다.
여기 그 공연을 다시 적은 지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스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뭐 홀로아리랑인데요. 그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지고 익숙한 것이 뭐 홀로아리랑을 배경으로 해가지고요. 우리의 전통춤으로 많은 대중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춤입니다. 노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부장님하고 오현진 지부장님께서 15년 동안 계속해서 그 공연을 해오셨고 2011년도부터 우회춤을 만드셨나 봐요. 이 동아리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그냥 수시로 모여서 연습하시고요. 그냥 춤이 좋아서 함께 모여서 늘 하시는 것 같아요. 입당하실 의향들 있으세요? 네, 여기 마지막에 연락처 있으니까 주변에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요. 나 한번 해볼까? 이러지 마시고 해볼까라고 마음 먹으셨으면 함께 오셔서 하시면 더 풍성할 것 같고요. 지금 그 공연이 1회잖아요. 내년에 2회가 있을 예정이겠죠. 당연히. 그러면 백석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2회 공연은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부채춤은 대중화 되어 있죠. 전세적으로 알려진 춤이고요. 한복이나 장의를 입고 양손에 꽃그림이나 깃털로 장식된 화려한 부채를 들고 아름다운 모형을 기하학적으로 나타내서 꽃과 나무가 어우러지는 듯한 화사한 것을 표현한 그런 춤입니다.
마지막 고대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작품 중에 그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사가 많지만 부족한 많지만 많은 힘입어서 내년에는 더 좋은 춤으로 보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여기 오신 모든 분들 가끔 행운과 사랑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을 많이 주면 얼마든지 사람 써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술인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들고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 공연에는 이분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다 지원해 주실 거죠? 네! 부채춤입니까? 예. 부채춤 나와주세요. 다음은 특별 공연하실 민효팀도 나와주시나요? 네. 네, 민효팀 나오시겠습니다. 만들어내는 오늘 이 자리입니다. 모두 힘차게 박수 한번 주세요.